한인사회에서 가깝고 복잡하지 않은 전원생활을 꿈꾸시는 분들, 하지만 학군도 좋고 넓은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 수영장, 테니스장, 놀이터, 모든 커뮤니티에 갖춰져 있습니다. 밀클릭 하이스쿨에 있는 아주아주 깨끗하고 좋은 2년된 집이에요. 전원생활을 꿈꾸셨다면, 좋은 학군을 꿈꾸셨다면 애틀맘과 함께 구경해 보시죠. 네,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시면 여기가 넓은 다이닝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집의 장점이 모든 불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온 집에 있는 모든 커튼도 판매 금액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넓은 다이닝 룸이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이쪽 왼쪽으로 오피스 룸이 있습니다. 운동실로 쓰셔도 되고요. 오피스 룸으로 쓰셔도 됩니다. 더더욱 좋은 거는 이렇게 문이 있어서 문을 닫고 아주 조용하게 오피스 룸이나 체육실로. 짠! 너무 예쁘죠? 마루 색깔. 정말 고급스러운 마루로 되어 있고요.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정말 넓은 거실과 탁 트인 주방. 다른 집에 비해서 이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네, 여기에 블랙버스트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 사실 이쪽에 테이블을 놓고 쓰셨어요. 아까 다이닝 테이블을 이쪽에 놓고 가끔은 바꿔서 기분 전환을 하실 수 있는 선룸이 있습니다. 이 집의 정말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선룸이에요. 예, 진짜 넓죠. 여기 의자만 놓으면 한 4명까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블랙버스 테이블을 안 넣어도 될 정도로 아주 큽니다. 싱크대, 선룸이 있지만 숲속 뷰. 와, 설거지할 때 하나도 안 지루할 것 같아요. 사시사철 여기 변하는 과정을 유리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 집들의 단점이 유리창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정말 사시사철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최고급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싱크대도 다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다 서랍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와, 이것도 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다 포함입니다. 요즘 셀러마켓이라 냉장고 다 가져가잖아요. 냉장고도 다 포함된 가격이고요. 집 안에 있는 커튼봉, 커튼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선룸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를 다이닝룸으로 써도 되고요. 이렇게 부부가 친구랑 같이 차 한잔 마셔도, 다과를 하기에도, 간식을 먹기에도 좋은 공간이고요. 여기다가 테이블을 놓고 영상 편집을 여기서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랑스러운 공간.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선룸이. 창문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의 정말 좋은 장점이 이렇게 숲속 뷰예요. 뒷마당, 옆마당이 다 넓게 있으면서도 이 숲속 뷰, 그리고 이 옆쪽에는 절대로 물이 고인 적이 없는, 쌓이지 않는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숲 속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옆에 펀드가 있어서 냄새나거나 뭐 안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1년 내내 말라 있는 펀드예요. 그래서 그냥 같은 숲 속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와,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의 자랑거리가 뭐냐면요. 1층에 게스트룸이 안방처럼 아주 커다라요. 자, 보러 가시죠. 까지 나가는 데고요. 여기 이렇게 또 옷과 가방들을 열쇠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웬만한 집 안방 사이즈에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침대, 뭐 화장대, 책상 다 놓고도 넉넉한, 정말 커다란 사이즈의 게스트룸이 있어요. 옷장, 그리고 여기는 단독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다 위층을 쓰고 부모님이 여기를 쓰셔도 되고요. 또는 어르신들이 사시면 여기를 안방으로 쓰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2층도 다 마루로 되어 있어요.
2층 복도도 마루로 똑같은 1, 2층을 고급 자재로 다 바꾸셨습니다. 2층 로프트, 2층 거실이에요. 진짜 웬만한 집 1층 거실만큼 넓어요. 굉장히 크고 밝아요.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밝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다 밝고 창문이 굉장히 커요. 자, 첫 번째 작은 방을 한번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작은 방도 굉장히 사이즈가 좋죠. 침대, 책상, 뭐 화장대 놔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방들이 다 큼직큼직하고 밝아요. 이게 첫 번째 작은 방, 그리고 작은 방에서 여기 화장실이 바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애틀맘입니다. 두 개의 싱크가 있어서요, 아이들이 아침에 싸우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작은 방이 또 좋아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이렇게 소파까지 있어도 와우, 사이즈도 크고 밝고.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그러니까 위층의 방이 작은 방,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방. 뭐 작은 방이라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방이 다 커요. 다 밝고 여기도 숲속뷰고요. 네, 여기는 가구가 없어서 데레더 가구가 없으면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쪽은 숲속뷰로 방이 아주 좋습니다. 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안방이 뚝 떨어져서 안쪽에 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좀 분리되어 있고 조용하고 고즈넉하게 부부가 지낼 수 있는 안방. 안방에 가기 전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룸도 굉장히 넓어요. 여기도 공간이 빨랫줄, 빨랫대를 놔도 될 정도로 공간이 크고요. 자, 세탁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와,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좋죠. 물론 여기 숲속 뷰고요. 네, 침대, 화장대, 마사지 체어 뭐 다 놓고도 공간이 아주 넓어요. 그리고 화장실. 자,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진짜 새 집이면서 모든 게 갖춰진, 모든 게 검증된 집이에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실 따로 있고요. 네. 전원주택의 넓은 마당과 부족함이 없는 2층 예쁜 집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또 밀클릭 하이스쿨 좋은 학군이 있어서 학생들,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께도 추천드리고요. 조용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한인사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은 저 같은 중년들에게도 어울리는 집입니다. 연락주세요. 애틀맘이 도와드릴게요. 이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집을 가장 신중하게 골라드리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심리학과 출신의 부동산 에이전트 애틀맘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